안녕하세요.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주택입니다. 실내면적이 넓은 60평짜리 주택인데요. 평수가 넓다 보니까 누구나 찾는 그런 주택은 아닙니다. 식구가 많다거나 하는 좀 보통의 경우를 넘어선 그런 분들이 선택해야 될 매물인 거죠. 비록 나하고 상관없는 영상일지라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매물번호 1304번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일반 목구조로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200평 대지면적에 1, 2층 합친 연면적이 60평이 되는 주택인데요. 내부 구조를 보면은 1층에 방 2개와 2층에 방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층에 각각 넓은 거실이 따로따로 있고요. 1층에 독립된 공간의 넓은 주방과 2층에도 미니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게스트룸으로 꾸몄는데 손님이 방문했을 때 2층에서 단독 생활이 가능하도록 꾸민 거죠. 내가 평생 거주하려고 신경 써서 잘 지었다는 것도 있고요. 또 주변 입지 조건이 괜찮다는 주택 매물이 장점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지은 지 2년이 채 안 되는 주택이고요. 매물에 관한 특징은 플레이를 잠깐만 멈추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으로 된 오늘의 주택입니다. 현재 도로를 따라서 네 채의 이웃들이 있고요. 산 쪽으로 보시면 이제 대여섯 채 정도 주택이 더 들어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적당한 높이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보기에도 좋고요. 또 주택에서 보는 전면 전망도 이제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한마디로 시원합니다. 지금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바라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겨울이 돼서 찬바람이 불어도 옆구리에서 부르니까 별 신경 쓰일 일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동네 주변 환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변 환경은 아주 깔끔합니다. 앞에 보이는 2차선 국도까지 거리는 한 75m 정도 나옵니다. 주택에서 6m 포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약간만 내려가면 국도와 연결이 되니까 이제 시내나 주변 바다 쪽으로 왕래하기가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제 북쪽으로 약간 기운 그 동북향이 되겠습니다. 국도를 보시면 왼쪽 편이 이제 정북향이 되고요. 오른편이 이제 남쪽이 나오니까 방향 그 감각을 익히시기에는 아주 쉽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항구와 해수욕장 그리고 이제 골프장이 나옵니다. 10분 내지 15분 이내에 시간이 걸리는 정도에 이제 다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주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살펴보셨습니다. 외벽을 보시면 이제 스타코트 마감을 했고요. 지붕은 기와로 마감을 했는데 저 기와가 좀 비쌉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택입니다.
60평 주택이라니 내부가 꽤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외부를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봐야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으로 마련된 이제 자그마한 잔디 정원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꽃들을 아주 다양하고 아기자기하게 심었습니다. 오늘 매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과실수보다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 취향을 따라서 집 안팎의 이제 분위기도 아기자기합니다. 우선 집 앞 도로가 이제 넓은 게 눈에 띄는데요. 이 6m 포장도로를 따라서 70m 정도 내려가면 이제 국도와 만나게 됩니다. 약간 위쪽에 집터를 잡다 보니 보기는 좋은 대신에 이 집처럼 벽면이 나오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앞뒤 경계면에 석축을 이제 정성 들여 쌓았고요. 영산홍 같은 꽃들을 심은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요 길게 된 대문은 이제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열고 닫을 필요가 없이 그 리모컨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오른쪽인데 공간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외 수도를 넓게 만들었고요. 나름대로 멋을 부리려고 하는 흔적 보이죠? 그리고 틈새마다 이제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스타코트로 이제 마감한 벽을 보고 계십니다. 한쪽 그늘에 평상이 있습니다. 저쪽에도 멋진 장소 이제 파고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햇볕이 들을 때 이쪽을 이용하려고 이걸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고추 말리는 그런 용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몰고 온 흙자국이 이제 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벽까지 흙물이 좀 튀었는데요. 석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차단하는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뒤집과의 경계를 보시면 석축을 쌓고 이제 위에 보강토 블럭을 또 시공을 했는데요. 일부러 보지 않는 이상 서로 프라이버시 보장은 아주 확실히 되겠습니다. 끝에 오니까 이제 먹을거리가 좀 보입니다. 포도나무를 양쪽에서 타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걸음을 앉아서 그런가 좀 상태가 부실합니다. 이제 기름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주방에서 나오면 이제 바로 이렇게 장독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햇빛이 잘 들도록 이제 남쪽을 보며 있는 장독대였습니다. 요 작은 공간에 이제 텃밭이 있고요. 이쪽 한쪽에 이제 태양광 시설 있고 그 아래 그늘에 애견하우스를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서운하죠. 작은 텃밭에 요것저것 나름대로 다양한 먹을거리를 심었습니다. 이 정도 텃밭 규모가 너무 서운하시다 생각이 되시면 이 나무 다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확실한 텃밭은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데크 코너는 멋진 장소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 공간이 넓게 있고요. 그 위에 요 파고라가 있습니다. 밤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멋진 이동식 야외 등까지 마련이 되었는데요. 사실 한 가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시골에는 야간에는 불을 밝히면 이제 불청객들이 사방에서 몰려든다는 겁니다.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방에 모기장 같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야간에도 전천후 사용이 가능하겠죠. 아무튼 야외 쇼파까지 있어서 근사한 식사나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푹푹 찌는데요. 근데 이제 파고라 그 아래에 있으니까 바람이 쏠쏠 불고 그늘이 있어서 그런가 한 잠 때리고 싶은 충동도 솔직히 드는데요. 그렇다고 잠을 자면 안 되겠죠. 전면 데크도 이제 널찍한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접어놨는데 위쪽에는 이제 어닝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이제 파란 하늘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전면의 정원과 이제 동북방향 전망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서기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설계 시공이 되었는데 또 기둥은 없지만 포치 역할을 하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앞에 이제 있는 현관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반 방충망이 아닌 튼튼한 이제 방범 방충망을 달았습니다. 전실입니다. 우선 중문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보통 삼면동으로 된 중문이 아니고 양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 중문 구조로 되었습니다. 이런 문을 이제 보통 양계형도 아니면 이제 양계 중문이라고 부르죠. 네 칸짜리 신발장이 있습니다. 내부가 자꾸 궁금해지는데요. 제일 먼저 그림이 걸려있는 이런 벽과 만나게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으로 안방이 있고요. 요 문 이제 여기는 욕실, 그리고 저 끝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방과 다용도실 그리고 방이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우선 폭이 넓다는 게 눈에 와닿고 또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거실이 무척 넓은데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내 취향대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기왕이면 천장에 이제 포인트라도 좀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 큰 주택 거실 천장이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소파 자리는 이제 4인용, 5인용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요 안마의자 논 상태도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이제 바깥의 초록 풍경은 아주 괜찮은데요. 여기는 이제 아트홀입니다. 거실 공간 이제 보면 볼수록 아주 넉넉한 게 좋죠. 아트홀은 이제 별다른 포인트를 이제 주지는 않았고요. 이 벽면을 대리석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1층에는 이제 이 방과 안방을 포함해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문짝 상표를 보고 계십니다. 한쪽에 이제 별도로 독립된 공간의 넓은 주방을 보고 계십니다. 가운데 식탁을 두었는데요. 뛰어 다녀도 될 정도로 이 공간 여유가 많습니다. 식탁등과 이제 그 레일등이 한껏 그 분위기를 만듭니다. 냉장고 두 대를 수납할 수 있는 냉장고 자리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움직여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보이는데요. 주방은 아주 넓게 빠졌습니다. 이 문을 이용을 해서 외부 데크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파고라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장독대로 된장 가지러 갈 때나 텃밭에 상추 뜯으러 갈 때 이 문을 이용을 하면은 돌아가지 않고 편리하겠습니다. 주방을 보니까 60평 주택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이쪽 문을 열면 이제 바로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수납장이 있을 뿐인데 뭔가 분위기가 좀 색다른 느낌이 들죠. 우선 공간이 넓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 가구 쪽으로 물이 튀면 안 되겠죠. 바닥물이 안 튀도록 이렇게 턱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간이 넓어서 이제 오시는 분 취향대로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것들은 안 보이게 수납이 될 정도인데 아주 널찍하게 만든 붙박이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탁기 자리도 이렇게 짜서 맞췄고요. 순간 이동을 해서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문을 열면 이제 의외의 공간이 나옵니다. 드레스룸을 겸한 공간인데요. 주방과 떨어져 있어서 팬트리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아무튼 이런 공간이 거실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우선 욕조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넓다는 게 눈에 또 들어오는데요. 한쪽에 이제 예쁘장한 욕조를 놓았습니다. 욕조가 귀엽게 느껴질 만큼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오늘 주택 규모에 이제 이 정도 욕실 공간이라면 하나 욕심이 생기는데요. 이 욕조를 치우고 이쪽에다가 히노키탕을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돔 천정입니다. 굳게 닫힌 이곳 이 문을 열면은 이제 바로 안방이 나옵니다. 트윈 침대가 눈에 들어오는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동북향 쪽으로 이제 나 있는 창이 있고요. 침대가 놓인 상태에서도 앞 공간이 아주 많이 남는데요. 옷장이 더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TV를 치우고선 이제 저쪽에 붙박이를 충분히 놓을 수가 있겠고요.
안방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요 미닫이 문을 열면은 이제 파우더룸이 나옵니다. 요쪽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고 앞쪽에 이제 화장대가 놓였습니다. 거울이 아주 멋지죠? 대신에 화장은 서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중간에 거치용 난간이 있고 이제 청소용 물총이 왼쪽에 보입니다. 한쪽에는 샤워도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정도 공간이 됩니다. 안방 화장실을 보셨습니다. 이제 2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폭이 이제 오르내리기에 불편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적당합니다. 그리고 계단목은 멀바우 제품을 쓴 거로 보이는데요. 요 이제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사실 또 두께가 있어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관절계통 불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잡이를 왼쪽에 두었습니다. 쇄광창에 햇볕이 아주 한가득입니다. 2층 천장을 높게 잡다 보니까 1층 거실 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2층에 올라왔습니다. 생각했던 이상으로 아주 거실이 넓은데요. 이건 뭐 1층 보조 역할을 하는 2층이 아니고요. 2층 단독 세대가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 창의 방향은 남쪽을 향해서 있는데요. 내부가 밝다는 첫 느낌이 와닿는 게 너무 괜찮습니다. 방 크기는 이제 그리 크지 않고 아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거실에 꽉 차 있지 않고 이제 여유 있는 공간 이런 모습은 딱 제 취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층은 이렇게 이제 베란다가 있습니다. 우선 창이 많아서 밝고요. 개방감이 뛰어난 게 더 좋습니다. 바닥을 일부만 높인다면 티테이블도 충분히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주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 딱히 떠오르질 않네요. 어쨌든 2층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좋습니다. 고야 모양인 천장에다가 이제 편백나무로 시공을 해서 그 내부에 들어오면은 이제 편백향이 아주 은은해서 좋습니다. 양쪽 다 아무 곳이나 내 마음 드는 곳으로 이제 아트월이나 쇼파 자리를 만드셔도 무방하겠고요. 또 지금 상태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편에 게스트를 위한 미니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딱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으면 좋은 정도? 그런 정도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 같은 정도는 1층 주방으로 가셔야 될 듯 보입니다.
2층 욕실입니다. 주 생활 공간이 아닌데도 욕실 공간을 아주 넓게 빼놨습니다. 그리고 욕조를 들여놔도 비좁지 않을 만큼 아주 넓습니다. 2층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주택의 방은 총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침대와 장롱이 놓인 상태에서 방 크기를 보면은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 창 방향은 동북 방향입니다. 오늘 주택은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영상 시간이 좀 깁니다. 아무튼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을 원하시는 분에게 연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매물은 다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안팎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부동산으로 전화를 하셔서 동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예고를 하셔서 주인한테 간다라는 허락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주택 그 주변을 서성거렸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다음 매물도 주택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바다와 시내로 가기 좋은 위치에 있는 한적한 시골 풍경을 가진 전원주택인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태안사랑 넘어온 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